내부에 적은 가까이에 있다. 클루셉스키는 절대로 주전 기용하면 안 된다. 이기적이고 답답하고 질질 끌기 때문에 템포를 다 끊는다. 토트넘 호스퍼는 지금 승승장구 길을 걷고 있다 합니다. 영국 매체 풋볼런더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노린다.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팀내 유일한 골잡이 손흥민이 어떠한 득점포를 터뜨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3월 한 달간 손흥민이 무려 5경기 동안 연속골을 넣은 걸로 봐서는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노려봐도 늦지 않았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프리미어 리그 득점 선두에 달리고 있는 엘링 홀란드와 단 3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 구단 전체가 손흥민이 득점왕이 되도록 뜨거운 협조를 하고 있다 하는데요. 한편, 오는 3일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과 EPL 31라운드에 앞서 토트넘 선수들은 짧은 인터뷰를 나누며 웨스트햄과의 경기와 이미 시작된 박싱데이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팀의 주장 손흥민은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모습을 비추지 못했지만 파페사르와 브레넌 존슨 그리고 키퍼 비카리오가 등장하며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는데요. 이들은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초반 무패행진의 신화를 작성한 토트넘이 다시 도래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마지막 인터뷰 차례였던 굴리에모 비카리오는 손흥민의 득점왕을 언급하며 그의 골 결정력과 리더십을 거듭 칭찬하다 팀 내부의 적이 있다며 갑자기 발끈해 주변 패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비카리오가 언급한 토트넘 내부의 적은 누구이며 왜 주변 패널들까지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실까요? 토트넘 호스퍼의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월 31일 루턴 타운과의 경기를 끝으로 4월 3일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 그리고 4월 8일 노팅엄과의 홈 경기까지 박싱데이가 또 찾아오게 된 것이죠. 3월 A 매치를 다녀온 후 선발 출전하며 체력이 거의 소진된 캡틴 손흥민의 출전이 주목되는 가운데 토트넘 팬들이 대거 밀집된 잉글랜드의 북런던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연고를 두고 있는 구단을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매체 풋볼 런던의 일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인파로 붐비는 펍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토트넘 팬임을 자청하는 손님은 지금은 또 다른 박싱데이죠. 이번 주가 아주 빠르게 지나갈 것 같아요. 최근 루턴전에서 우리가 이겼고, 이 상황을 봐선 웨스트햄이나 노팅엄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펍은 토트넘이 이기면 안주 하나 공짜이고, 소니가 골을 넣으면 생맥주 한 잔이 공짜예요. 그래서 토트넘 경기 당일에 이곳은 앉아있을 공간이 없어요. 소니 지금 물오른 거 아시죠? 3월 A매치에서 연속골도 모자라 복귀하자마자 골 넣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팀의 구세주는 단연 소니 일듯합니다 3대0으로 아주 개박살을낼 거예요. 소니의 해트트릭을 못본지 오래되었는데 이번 원정 경기에서 한 기대해도 되나? 라는 반응으로 행복함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경기가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 분위기를 띄고 있죠. 영국 매체 가디언 소속의 전문가 앤디 헌터는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제러드 보원과의 리그 득점 경쟁이 기대가 된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는데요. 현재 17승 5무 7패로 리그 5위인 토트넘은 런던 더비인 웨스트햄전에서 승리를 거둬 4위 도약을 노리고 있다. 지금 4위는 토트넘보다 한 경기 더 치른 아스톤 빌라로 승점 59점을 차지하고 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전에서 크게 승리한다면 순위가 뒤바뀜은 물론이고 득점왕 순위까지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 주인공은 바로 캡틴 손흥민이다. 토트넘 구단 전체는 골잡이 손흥민의 활약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그의 골맛을 대기하고 있는 듯 보인다. 손흥민은 지난달 31일 루턴 타운과의 30라운드에서 역전 결승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안긴 바 있고, 태국과의 3월 A매치 소화의 장거리 비행 등으로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특유의 득점력을 뽐내며 팀내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이 기세를 살려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노리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 다가오는 웨스트햄과의 경기 전날 토트넘 선수들은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와 함께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며 무패행진과 박싱데이에 대한 포부를 보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 일정이 있어 불참한 캡틴 손흥민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대신 파페 사르와 브레넌 존슨 그리고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파페 사르와 브레넌 존슨은 서로 합을 맞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언급하며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몇몇 경기에서 나에 대한 악플이 있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굉장히 신경 쓰이고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소니는 다음 경기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면 되고 팬분들이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뿌듯해할 것이라며 나를 위로해줬다. 또한 웨스트햄 경기에서도 소니는 자신만 믿으라며 그저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팀만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라며 존스는 웃음을 지으며 인터뷰를 진행했죠. 올 시즌 최고의 선방을 보이며 이탈리아 국가대표 첫 데뷔전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한 비카리오는 4월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저도 소니와 개인적인 연습을 충분히 하였고 최근 모든 경기를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의 많은 득점으로 빨리 프리미어리그 4위 진출을 했으면 좋겠네요. 라며 쉴틈 없이 팀을 위해 달려주는 캡틴 손흥민 덕분에 자신도 힘이 안날 수가 없다고 인터뷰하던 비카리오는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급발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올 시즌에 무패행진을 잘 이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부에 적이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 우리 팀에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루턴과의 경기는 너무나 답답했었습니다. 느려터진 클루셉스키는 우리의 공격 템포를 더욱 늦췄고 개인 욕심이 너무 많아서 소니에게 골을 보내지도 않았었죠. 후반 시작과 함께 클루셉스키 대신 존슨을 투입해 전술에 변화를 줬고 역시나 이 교체가 적중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후반부터 우리의 공격 활로가 뚫렸고 소니 역시 활을 날았습니다. 팀을 위해서 과연 꼭 필요한 존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카리오의 충격 고백에 토트넘 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데요. 비카리오가 말 잘했다. 솔직히 클루셉스키가 패스만 좀 이타적으로 해도 한 단계 성장할 텐데 꺾다가 끝나거나 대포알 슛으로 분위기 망치지. 걍 소니한테 패스했으면 바로 골인데. 클루셉 느리고 패턴도 늘 똑같아서 상대가 제 어떻게 움직이겠네 예측하기 너무 쉬운 선수야. 무엇보다도 골 욕심이 많아서 소니한테 패스를 잘안 해주지. 당장 없으면 아쉬운 선수지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엔 존슨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오른쪽 측면에서 잡았으면 바로 크로스를 올려야 되는데 왼발잡이라 꼭 왼쪽으로 틀고 크로스를 올리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찬스 날려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나마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바로 크로스 올려서 소니가 골을 넣을 수 있었지. 하 그래도 답답해. 박스 근처에서 제발 손흥민한테 패스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박스 근처에서 볼 받으면 자기 찬스인가 고민하는 거다 보이잖아. 그러다 꼭 모든 찬스 무산시키는 게 너무 많아. 토트넘 팬의 실제 반응들인데요. 대다수가 손흥민을 언급하며 팀의 승리를 위해선 손흥민에게 좋은 퀄리티의 패스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클루셉스키나 메디슨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이 개인 욕심을 버리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었다면 지금 손흥민이 세운 득점 기록은 과연 얼만큼 되었을까요? 한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흥민이 한 경기만 더 출장 기록을 세우게 된다면 400경기 금자탑을 쌓게 된다 합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축구 전문가 사이먼 스톤 기자는 손흥민의 토트넘 통산 400경기 출전 기록이 코앞이다.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10번째 시즌을 맞이해 400경기 기록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다. 직전 경기였던 루턴전 역전골로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160골 금자탑에 오르게 되었다. 토트넘의발 디딘 순간부터 손흥민의 통산 성적은 399경기 160골 82도움이다. 이렇게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상위 5인 안에 포함된 손흥민의 앞으로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그를 클럽 주장으로 삼은 클루셉스키 감독의 결정은 그야말로 대성공이라고 불리는데요.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하는 건 중대한 결정은 아니었다. 분명 다음 리더가 누가 될지는 중대한 결정이지만 요리스가 최근 몇년 동안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해리케인과 에릭 다이어와 같은 선수들은 토트넘에 오래 있었다. 이는 분명 우리가 가고 싶었던 방향에 있어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의 변화를 줘야 한다고 느꼈다. 소니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난 그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적합하다고 느꼈다. 라며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언급하였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최고의 리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통산 400번째 경기에서 과연 어떠한 플레이를 펼칠지 몹시 기대가 되는데요. 큰 부상이 없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